안녕하세요. 코로나 사태로 이용하지 못한 시설이 많아 아쉬웠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완화됨에 따라 청주의 공공시설들이 조금씩 개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무심천과 무남생태공원을 다녀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한동안 체육시설이 닫혀 있었지만 지금은 무심천 체육공원 운동기구를 사용할 수 있어요. 시민분들도 마스크를 끼시고 안전하게 운동기구를 이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운동하다 힘드면 이렇게 쉬어갈 수 있는 벤치도 마련되어 있어요. 운동기구 말고도 가족들, 친구들과 함께 무심천을 즐기는 시민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어요. 무남생태공원은 도시명 테마공원으로 시민들이 사랑하는 공간이랍니다. 오늘은 재오픈한 어린이 놀이터를 소개할게요. 이곳 어린이 놀이터에는 재미있는 놀이시설이 정말 많아요. 미끄럼틀, 뺑뺑이, 시소 등 다양한 놀이기구가 있어서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놀기 좋은 공간이랍니다.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면 유아 놀이터도 있어요. 유아 놀이터에는 낮은 미끄럼틀, 미니 술렁다리 등 놀이터도 있어서 유아들이 놀기 좋은 공간이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무남생태공원 풍경 잠시 구경할까요? 이번 주말에는 아이들과 함께 무남생태공원 방문하셔서 즐거운 추억 만들어보세요.